자, 오늘 가볼 집은요, 여러분들, 목포역 근처에 동궁 가물치라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맛있겠다 야미님께서 촬영을 하셨던 곳인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리뷰 요청을 하신 곳이라, 저도 오늘 한번 좀 와보게 됐습니다. 이게 양식이죠? 양식을. 양식이래요. 예, 양식을 회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자연산은 회로 먹기엔 조금. 좀 심심해. 나도 그렇게 자연산 취급을 안 해요. 양식은 여러분들 회로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사료 일정하게 좋은 거 먹이고 해가지고. 아. 자, 이렇게 여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회를 써주시고요. 요거는 뭐 죽을 끓여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 아, 이거 지금 굽고 있네. 공도 없어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또 회를 잘라주시네요. 보통 2층에서 보통 이렇게 2층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거의 가정집처럼 생겼어요. 가정집처럼 생겼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한산한 시간을 골라서 왔더니, 예, 촬영하기는 좀 되게 편하겠네요. 예. 자, 가물치 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깨를 위에 딱 뿌려주시고, 마늘, 고추, 초고추장. 야, 그리고 이건 이제 전라도에서 이렇게 뭐 식당 오시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 된장에 이거 많이 찍어 드세요. 집된장. 그래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채소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맛을 한번 볼 텐데 좀 화면에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소주. 제가 오늘 여기 촬영을 하러 온 날이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셔가지고 이따가 시골에 가서 시골 어르신들 모시고 또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술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아쉽게 지금 술이 없이 먹는 거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가물치회. 어렸을 때 저희 막 이렇게 막 냇가에서 막 이렇게 가물치 어른들이 잡아주면 자연산 막 회로 막 먹고 그랬거든요. 아, 오랜만에. 일단 초고추장부터 살짝 찍어서. 살짝 여기다 참깨하고 참기름을 좀 뿌려주시네요. 아, 추장도에서 진짜 만드신 거구나. 보통 민물고기에는 흙내 이런 게 좀 나잖아요. 근데 참기름을 뿌려서인지 흙내는 잘 안 나요. 좀 찰진 느낌이고, 회 식감도. 흐물거리는 느낌 별로 없어요. 약간 좀 찰지다? 그런 느낌? 하나 싸볼까? 이것도 된장에 싸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이것도. 자. 된장. 맛을 한번 볼까요? 아, 구수하다. 고추 넣고. 한잔 생각나긴 하네. 상추 깻잎 딱. 뭐 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물생선이다 보니까 아, 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비린 맛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좀 찰진 느낌이에요. 네.
참기름 때문에 흉내가 안 나네. 아니면 양식이라 그런가? 흉내가 안 나네. 미물고기 특유의 그 흙냄새라고 하죠, 흙냄. 이렇게 회를 좀 드시면서 약간 난 좀 향이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도 별탈 없이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된장, 고추. 투자에 괜찮다. 달달하면서. 아 그리고 여기 이모님께서 오시면서 이거 음식을 주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반쯤 먹었을 때 이 바닥을 주먹으로 탕탕탕 두드리라고. 그러면 이제 죽을 해가지고 올려주신다고. 예. 따로 이제 배를 누르거나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진짜로 죽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 아, 고추 맵다. 여름 청양고추 약이 올라가지고 아, 얼큰하네요. 어이구, 진짜로 죽이 왔네요. 딱딱 방바닥 두드려니까 아이고, 진짜로 죽이 왔어요. 이야, 죽 비주얼. 오유. 자, 죽이랑 또 반찬을 또 김치랑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세요. 직접 하신 것 같고. 맛있겠네요. 오. 이야. 자, 여러분들 반찬이랑 또 죽이 왔는데 죽을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좀 더워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기 혹시나 한번 와보고 싶으신 분들 이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풍기가 있는데 조금 덥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드시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와, 엄청 깊어요. 어우. 야, 이거 그 사골처럼 막 그 고아진 느낌 있잖아요. 어우, 좋은데? 어우. 야, 이거는. 좀 큰 마늘종이고. 야. 허허. 아. 녹두랑 뭐 찹쌀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아.
열가리 배추도. 아. 어 진짜 이 보양되는 느낌. 보양되는 느낌의 맛. 어. 제가 먹기에는 뭐 비린 느낌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가물치 자체를 이렇게 푹 구워 가지고 내는 거라 어 좀 비린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는데 없습니다. 약간 아 뭐랄까 뒷맛에 생선 특유의 살짝 그 느낌, 어. 뒷맛에 뼈랑 우려낸 그 느낌으로. 근데 뭐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어우 좋아. 김치도 맛있고. 약된 느낌이에요. 어, 아, 이거 좀 사골 국물이 나려면 진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강력 추천. 아, 저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국물이 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국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한 살씩 먹을수록 이런 국물이 좀 좋아지네요. 아. 아, 아니, 회도 좋지만 이건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와. 아,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오늘 한번 또 잘 먹어봤습니다. 오셔서 여기 또 회에다 일단 소주를 한 잔 딱 하시고 나중에 나오는 죽으로 해가지고 식사 겸해가지고 딱 드시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날로그 감성, 여기 와서 좀 식사를 제가 하니까 옛날 저희 옛날 시골집 그런 느낌처럼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 굉장히 또 많아요. 옛 그 아날로그 감성가 좀 그리우시거나 이런 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거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간만에 또 추억여행 같은 것도 한 것 같고 굉장히 좋았네요 저는.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